타짜, 전우칙, 도둑들, 암살까지. 연인 흥행 성공으로 이번엔 외계 SF에 동양 판타지까지 시도한 최동훈 감독. 외계 플러스인 1부엔 어떤 흥미로운 사실들이 있는지 메디시보와 함께 바로 확인해 보시죠. 나오면 사람들을 죽여? 그걸 막는 게 내 임무야. 지금부터 이놈은 내가 맡도록 하지. 외계 플러스인은 촬영 당시 외계인이라는 가제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촬영을 모두 끝마치고 최종 제목을 공개했을 때 외계인 그리고 인간들의 이야기가 혼합되어 있어 외계 플러스인으로 변경된 것이죠. 외계인은 신과 함께처럼 2부작으로 동시에 촬영이 들어간 영화인데요. 외계 플러스인의 제작비는 무려 400억 원! 촬영 횟수도 247회차로 무려 1년 넘게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신과 함께 제작비가 350억 원에 175회 촬영을 한 것과 비교해도 정말 많은 제작비와 촬영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외계 플러스인은 최동훈 감독의 궁금증으로 인해 시작됐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외계인의 존재를 궁금해하기도 무서워하기도 했던 최동훈 감독은 이 외계인에 대한 상상을 현실화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영화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시나리오만으로도 2년 반이나 걸렸다고 하네요. 김우빈의 파트너이자 김우빈을 흉내내는 모습까지 보이던 인공지능 로봇 썬더의 목소리는 누가 맡았을까요? 더 테러 라이브의 테러범 목소리를 훌륭하게 연기했던 김대명 배우가 맡았습니다. 더 테러 라이브와 비교했을 때 많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저 에너지 칼로 죄수를 깨울 수도 있고 시간을 이동시킬 수도 있어. 지금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사람 우습게 보이는 모양인데 내가 폭탄을 가지고 있다니까? 나 분명히 얘기했어요. 류준열은 밀본에서의 액션씬으로 무려 8kg나 빠질 정도로 힘든 촬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외계인과의 사투를 벌이는 전투 장면은 확실히 류준열의 고군분투가 느껴지는 장면이었는데요. 거기다 류준열을 더 힘들게 만든 건 바로 장마였다고 합니다. 밀본에서의 액션씬을 촬영하는 여름 무려 54일 동안 비가 내리는 대한민국 역대 최장기간 장마가 왔었으니까요. 외계 플러스인의 컴퓨터 그래픽은 신과 함께 승리 후 백두산을 담당했던 덱스터 스튜디오에서 맡아 작업되었습니다. 덱스터 스튜디오가 맡았던 작품들의 CG는 모두 엄청났었죠. 한국 영화에서는 자주 볼 수 없던 쿠키 영상, 바로 영화가 끝나고 나서 나오는 보너스 영상을 말하는데요. 외계 플러스인도 반전과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쿠키 영상이 하나 존재하니 꼭 영화가 끝나고 바로 나가지 말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고려시대 사극 판타지와 SF 판타지가 혼합된 최동훈 감독의 새로운 시도작 외계 플러스인. 손익분기점이 700만 명인 외계 플러스인은 현재 150만 명에 도달했는데요. 과연 손익분기점을 넘고 내년에 외계 플러스인의 최종장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생동성 시험 참여하고 사례비도 받아가는 플랫폼 메디시보였습니다. 영상은 재밌으셨나요? 메디시보가 다뤘으면 하는 영화가 있다면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그럼 메디시보는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